고령화 시대라는 단어, 이제는 많은 분들이 익숙하실 겁니다. 그에 따른 문제를 몸소 실감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결국 개인 한 사람의 문제만이 아닌 한 지역의, 한 나라의, 전 세계의 문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좀 더 새로운 방법으로 고령화 시대를 준비해야 할 때인데요. 오늘 인문 클래스에서는 고령화 시대의 다양한 문제 중 이동권에 대해서 더 깊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광대학교 HK 플러스 지역 인문학센터와 함께 우리 주변의 살아있는 이야기를 쉽고 다양하게 즐기는 인문 클래스. 오늘은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동북아시아 인문사회연구소 김윤리 연구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동북아시아 인문사회연구소 김윤리입니다. 네, 교수님과는 두 번째 시간이고 지난주에 이어서 고령화 시대에 들어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실 텐데요. 이번에는 이동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번에 고령자 돌봄에 이어서 또 중요한 고령자의 이동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우선 이동권이라는 게 무엇인지 아시나요? 내가 원하는 장소가 있다면 네.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집에서 학교나 회사까지 간다든지 뭐 병원을 간다든지 내가 원하는 곳으로 원하는 때에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이동권이라고 합니다. 예. 이게 간단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요. 사실은 큰 권리거든요. 네. 특히 나이가 들거나 어디 몸이 불편하게 된다면 더 네. 말이죠. 그래서 말인데 진행자님, 네. 혹시 나이가 들었다라고 느끼는 때가 있으세요? 아, 굉장히 좀 가슴이 아픈데요. 일단은. 아, 눈의 초점이 좀 빨리 안 맞춰집니다. 가까운 거 봤다가 이제 멀리 있는 거 보면은 쓱 하고 이제 초점이 맞춰지기도 하고 네. 피부가 또 급속도로 건조해지는 느낌이 좀 있기도 하고 술 먹고 다음날 회복이 잘 안 되고 아, 그러시군요. 약간 이런 것들이 이제 저를 좀 슬프게 하죠. 아, 네, 그렇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신체에 변화가 생겼을 때 우린 예. 나이가 들었다고 좀 느끼곤 하는데요. 예. 신체의 변화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로 오늘 중요하게 언급될 것은요. 인지기능이거든요. 네. 인지기능이라는 건요. 뭔가를 알아차리고 이해하는 걸 말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여기에는 단순히 어떤 사실을 아는 것도 있지만요. 그걸 계속해서 기억하고 그 상황에 적절한 상황에 어떻게 해야 한다는 그런 대처까지도 잘 이어져야만 돼요. 맞아요. 나이가 들면 이런 인지 기능이 젊었을 때보다는 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 인지 기능의 저하가 다른 사람의 안전, 생명과 관련되기도 하는데요. 아, 요즘에 좀 그런 뉴스들 많이 나와요. 예, 네. 사실 그렇습니다. 그 예가 아까 바로 말씀해 주신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문제입니다. 맞아요. 운전을 하다 보면 정말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예. 갑자기 어디선가 사람이 튀어나온다든지 아니면 앞차가 갑자기 멈춘다든지 아니면 예상보다 신호가 너무 짧아서 급브레이크를 밟는다든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운전에 있어서는요. 특히 더 어떤 수준에 도달하면 운전을 잘한다고 말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아무리 운전을 잘하는 베테랑 운전사라도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에는 당황하기 마련이니까요. 네, 운전만큼 인지 능력이 필요한 건 또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죠. 빠르게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어야 하는 게 운전이기 때문에 예. 나이가 들어서 인지 능력이 좀 떨어지게 되면요. 주변 사람들이 걱정하기도 하죠. 네. 좀 우리 부모님 이제 연세가 좀 있으셔서 운전이 걱정된다라고 하든지. 네네. 그래서 이제 운전 그만하시고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게 낫지 않아요? 라고 이렇게 권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요. 지자체마다 고령자 운전면허를 조건부로 허용하고 면허 반납을 장려하기도 하는데요. 네. 사실 고령자라면은요. 운전 경력이 적지 않으실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70대 중반의 어르신이
성인이 되고 바로 면허를 따서 예. 운전을 시작했다고 하면은요. 운전 경력만 50여년 가까이 되겠죠. 예. 그렇게 긴 경력이 있으니까 뭐 스스로는 뭐 운전만 50년째 하고 있고 운전면허 시험이 예전에는 지금보다 훨씬 어려웠다. 나는 그런 어려운 운전면허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다 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네. 하지만 사람의 인지능력이라는 거는요. 실생활에서 느껴지기도 하지만 정말 급박할 때, 위급할 때 더 크게 느껴지는 법이잖아요. 그렇죠. 운전이라는 건 특히 더 돌발 상황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고령자의 운전면허를 규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많은 의견이 있다고 합니다. 네. 다른 나라들은 좀 어떨까요, 교수님? 네, 미국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요, 70세 이상은 운전면허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정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거주하는 지역에서만 운전이 가능하게 하는 제한 면허도 있다고 해요. 아, 타 지역은 이제 좀 뭐랄까 생소할 수 있으니까 거리나 네. 이런 것들이. 그렇죠. 자기 집이나 아니면 자주 가는 그리고 뭐 마트 같은 그런 좁은 범위에서만 운전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요. 70세 이상 운전자의 경우는 고령자 강습을 따로 받아야 하고요. 예. 75세 이상이 되면은요. 운전 기능 검사를 받고 또 추가로 인지 기능 검사를 받아야만 합니다. 음흠. 앞서 인지 기능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여기서도 또 그런 부분을 알 수가 있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 시험들에 통과했다고 해서 운전 능력이 완벽하다, 운전을 잘 할 수 있다고 안심할 수는 없어요. 예. 그래서 아예 좀 고령이 되시면은 운전면허를 반납하기를 권하는 분위기가 해외엔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또 반대 의견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역시 면허를 반납하라는 데 있어서 반대하는 입장도 있죠. 예. 고령자에게 면허를 반납하라는 거는요. 나이만으로 운전을 못하게 하는 것인가? 그리고 요즘은 나이에 비해서 젊게 사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나이를 가지고 운전하시지 못하게 하는 건 차별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면 약간 노인에 대한 혐오일 수 있다는 의견까지 있어요. 네네. 특히 택시 기사님들 중에서도 고령의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운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반발을 사기도 합니다. 또 이렇게 고령자들이 나이에 따라서 면허를 반납하고 나면요. 우리가 오늘 이야기 나눠볼 이동권, 바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예. 이동권이 중요한 것은 단순히 자유롭게 이동한다는 것을 넘어서 어딘가에 내가 가서 누군가를 만나고 이야기하고 그런 교류할 수 있는 권리, 무언가를 뭐 취미생활 같은 거를 즐기러 갈 수 있는 권리의 기본이 되기 때문이에요. 네네. 그런데 거기에 제한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자가용을 운전할 수 없으니까 대중교통 이용 금액을 지원해주는 것 같은 혜택을 주기도 합니다. 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나요? 네, 서울시 같은 경우는요. 예. 2019년부터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예. 1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월에? 네. 네. 그래서 현재까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고령자가 약 40만 명 정도 있다고 하는데요. 네네. 그중에서 20%에 해당하는 8만 명 정도가 면허를 반납했다고 해요. 아, 꽤나 많은 숫자의 고령 운전자께서 반납을 하셨네요. 네, 그렇죠. 근데 사실 이렇게 높은 수치는요. 지하철이나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이 촘촘하게 있는 서울이니까 가능한 이야기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맞네. 네. 그러네요. 서울은 사실은 차 없이도 그렇죠. 갈 수 있잖아요. 네, 네. 차가 없어도 서울은 버스나 지하철을 그렇지. 이용하면은 뭐 원하는 곳 대부분 쉽게 갈 수 있잖아요. 또 밤 늦게까지 운행하기도 하고.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이제 서울 이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예. 자가용이 없다 보면은 원하는 때에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게 좀 쉽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시골 지역 같은 경우는 진짜 어렵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중교통이 충분히 없는 지역에서는 운전면허랑 자동차는 사람의 발 같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제한을 하면은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그리고 더 넓게 말하자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권리를 제한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네네.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 없어서 외출을 제한하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 사람들과의 접촉도 줄게 되는데요. 그렇게 집에만 있게 되면은 활력이 없어지고 우울증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맞아요. 코로나 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블루라는 일종의 우울증을 경험한 것도 예. 밖으로 나가고 여기저기 이동하면서 사람을 만나고 하는 게 불가능해서였죠. 네네. 이동을 한다는 건 결국 인간이 사람이 타인이나 사회와 만나서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노인분들에게 이제 나이도 드셨고 운전 능력도 떨어지시니까 면허 반납하시고 그냥 집에 계세요 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참 이게 해결하기가 이게 참 어렵고 한 가지 방법만 뭐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새로운 방법이 좀 제시돼야 될 것 같은데 교수님 혹시 네.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네,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의 고령자들의 이동권을 위해서 최근에 시도되고 있는 것이 네. 온디맨드 모빌리티입니다. 온디맨드 모빌리티? 네. 그러니까 뭐 수요 중심 뭐 이런 건가요? 네, 수요자 맞춤형 이동이라고 할까요? 예. 탑승을 원하는 사람이 그 대중교통을 부르면 오는 건데요. 오. 이와 관련해서 일본의 흥미로운 사례가 있어서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일본의 한 회사가 일본 전국 30곳에서 운행하고 있는 승객 맞춤형 승합 차량이 있어요. 예. 이것을 운용하고 있는 회사는요, 원래 자동차 부품 업체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자동차 산업이 최근에 또 많은 변화를 겪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회사가 다른 수익 모델을 찾다가 예. 이런 이동 사업에 뛰어들었다고 해요. 사업 아이템 의 이름도 잠깐 저기라는 뜻으로 네. 이제 집에서 아주 멀지 않은 곳으로 이렇게 나들이 마실을 간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걸어가기에는 멀지만 네. 차 타고 하는 곳은 좀 가까운데 네. 잠깐 저기 네. 잠깐 저기 이렇게 다녀온다라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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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편의를 위해서 이 서비스를 마실 차량이라고 하겠습니다. 아하. 네. 그래서 이 마실 차량은요, 노선 버스처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노선을 운행하는 것도 아니고요. 네.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명이 이렇게 합승을 해요. 그래서 타는 사람이 부르면 오는데 아주 넓지 않은 지역을 돈다는 점에서 뭐 콜택시와 마을버스의 중간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야, 이거 상상이 잘 안 가는데. 제가 전공을 교통 시스템으로 전공했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네. 근데 대중교통이 노선이 없고 정해진 시간이 없다? 이거 너무나 파괴적인 어떤 발상인데요. 아, 그렇죠. 좀 특이하죠. 네. 그런데 이 마실 차량의 더 특이한 점이 뭐냐면요. 요즘 운행하는 이런 대중교통인데요. 심지어 예. 이제 탑승을 원하는 사용자가 부르면 오는 건데요. 네. 최신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 스마트폰으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네. 온디맨드 모빌리티, 뭔가 이제 영어로 된 이름이고, 그러니까. 뭐 수요자 맞춤형, 이런 거 하니까. 무인 차량 같기도 하고 막 그런데. 그렇죠. 그래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이렇게 부를 것 같잖아요. 예.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택시가 필요할 때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그렇죠. 부르는 서비스가 맞아요. 일반적으로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일본의 이 마실 차량은 전화로 예약을 받는다고 합니다. 물론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메일로 예약하는 시스템을 가지고는 있지만요. 이용자 대부분이 고령자이기 때문에 전화 예약이 거의 99%라고 해요. 와. 사실 우리나라도 전 국민이 다 스마트폰을 거의 가지고 있지만요. 예. 연세가 드신 분들 중에서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어도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뭐 다운을 받아서 회원 가입을 하고 네, 또 로그인을 해서 결제 수단을 등록을 해서 뭔가 이제 예약을 하는 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좀 계시죠. 저도 힘들어요. 네, 이게 좀 네. 복잡하잖아요. 네네. 또 이제 비밀번호 잊어버렸다고 하면은 또 개인 인증을 해가지고 다시 또 막 이메일 들어가야 되고 네, 막. 엄청 복잡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게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네. 이런 것을 디지털 리터러시, 일명 디지털 문해력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디지털 기기를 가지고
자기가 필요로 하는 정확한 정보를 찾아서 조합을 하고 그리고 평가를 하고 활용을 하는 능력을 말하는데요. 네. 이게 꼭 나이가 들수록 디지털 문해력이 낮은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래도 나이가 좀 들수록 이런 새로운 기술에 적응을 하고 하는 게 좀 어려워지는 측면은 있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령자만 이용하는 마실 차량에서는요. 특히 이 부분에 더 집중을 한 거예요. 실제로 일본에서 이 서비스를 개발하기 전에요. 예. 여러 어르신들에게 설문을 받았다고 해요. 네. 혹시 스마트폰으로 물건을 사거나 뭔가 인터넷 예약을 해본 적이 있으세요? 라고 여쭤봤는데요. 예. 전체 어르신의 3%밖에 이런 것을 해본 경험이 없었다고 합니다. 아. 네. 그래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서비스는 직접 전화를 해서 예약을 받는 방식으로 해야겠다라고 해서 이런 방식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일본의 저기 잠깐 저기라는 이 모빌리티가 온 디맨드 모빌리티잖아요. 네. 그야말로 진짜 수요자 맞춤형이긴 하네요. 네. 수요자분들이 이제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전화로 한다는 게.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아, 요즘 아무리 전화해도 ARS로 이어지거나 또 AI가 응대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 마실 차량의 경우에는 그렇진 않나 보네요. 네. 전화로 사실 우리도 요즘 전화로 문의하는 서비스가 있지만요. 네. 대부분 AI가 응대를 하잖아요. 그래서 답답해요, 좀 그러면. 네. 그래서 네. AI랑 한참 얘기를 하다 겨우겨우 이제 사람 상담원에게 연결이 되고 하는데요. 맞죠. 좀 그런 부분이 불편하긴 하죠. 예. 네, 일본의 이 서비스도요, 그런 점을 좀 걱정할 만도 한데요. 다행히도 이 마실 차량 같은 경우에는요, 사람 상담원만 전화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화를 걸면은 사람 상담원과 이야기를 주고받기 때문에요. 네네. 내가 어디 사는 누군데, 언제 어디로 가고 싶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다가 아 내가 이 서비스를 이용해 봤는데 좀 이런 부분은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를 사람 상담원에게 바로 전달이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고객이 원하는 내용을 바로 반영을 하면은 예. 서비스 품질 향상에도 이제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네. 그런데다가 이런 상담원 분들은요. 단지 예약을 받고 뭐 서비스 뭐 사용 후기 이런 것을 받는 이런 것만 받는 게 아니라요. 일주일에 한 번 혼자 사는 어르신들께 전화를 걸어서 안부 확인을 하기도 한다고 해요. 네, 어떻게 지내시는지 짧게 통화를 하고 예. 그리고 뭐 이번 주에는 어디 다녀오셨죠? 라고 이제 통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통화한 내용을 멀리 떨어져 사는 자녀나 가족에게 문자나 메신저로 전달해주는 사업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뭐 여러모로 좀 유익한 사업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특징은요. 차량 운행에 AI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네. 않았다는 게 특징이네요. 네. 네. 전화로 예약을 사람이 그죠 받는 것도 그렇고 예. AI 시스템을 도입 안 한 것도 그렇고 네. 뭐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조화라고 할까요? 아니면 좀 아날로그적이라고 할까요? 네. 사실 운행 경로나 배차 시간 그리고 도착 시간을 AI 시스템을 도입해서 굉장히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하는 것을 왜 안 하나 하는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서비스는요. 주로 일본의 지방 소도시에서 고령자들이 이용하는 서비스입니다. 그 말은 이용객이 아주 많은 것도 아니고 차도 막 수십 대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시골 길이다 보니까 경로가 아주 복잡하거나 차가 막힌다거나 하지도 않거든요.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승객 몇 명을 태우고 최단 거리로 목적지까지 가는 게 전부인 거예요. 예. 대부분 어르신들이 댁에서 병원까지나 아니면 뭐 약국, 슈퍼 등을 왔다 갔다 하시는데 이용이 된다고 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동 경로가 굉장히 단순하죠. 근데 굳이 비싼 최신 인공지능 시스템을 이런 데다 도입하려고 하면요. 오히려 개발비나 서비스 운영비가 더 들 수가 있는 거죠. 예, 정말 고령화 시대 딱 맞춤형 같은 사업 아이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운전은 그러면 누가 하는 거예요? 네, 이 마실 차량은요. 예. 기존의 대중교통의 수익을 침범하지 않으면서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했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일단 탑승할 수 있는 승객을 65세 이상의 고령자
그중에서도 운전면허를 반납한 분들을 대상으로 한정을 했다고 해요. 오. 이용 대상을 이렇게 한정을 하니까요. 이런 새로운 서비스를 지역에서 시작을 해도 65세 미만인 지역 주민들은 이전처럼 지역의 택시나 버스를 계속 이용하는 거죠. 그리고 이 마실 차량의 운용도요. 지역의 택시 회사에 위탁을 해서 예. 지역의 택시 기사님들이 마실 차량을 운전하시도록 했다고 해요. 어허. 네. 이렇게 하면은요. 마실 차량이라는 새로운 운송 사업을 시작을 해도 예. 원래 그 지역에서 택시 운전을 하시던 분들의 일감이나 일자리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게 되는 거죠. 야. 또 차량을 운행을 할 때도요. 기사님들께 재량을 부여한다고 해요. 예. 뭐 내비게이션을 사용을 하지만요. 지역의 도로 상황을 그 지역에서 오랜 기간 택시를 운전하신 기사님들이 가장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결정하게 하는 건데요. 예. 뭐 예를 들어서 이 구간은 불법 주차가 많아서 뭐 내비게이션에 안 나오지만 항상 좀 길이 붐빈다라든지 여기는 신호가 좀 길어서 좀 이동하는데 야. 시간이 좀 걸린다든지 하는 그런 내비게이션으로는 알 수 없는 지혜를 이렇게 베테랑 택시 운전사 분들은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살아있는 지식을 적극 활용한다는 겁니다. 수요자 맞춤형이기도 하지만 지역에 정말 맞춤형인 어떤 플랫폼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일하시는 네. 분들 맞춤이기도 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이제 일본의 사례니까 네. 어떻게 돈을 잘 번답니까? 이제 수익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 그렇죠. 예. 아까 일본의 어떤 회사가 예. 이런 사업을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네. 회사가 새로운 사업으로 시작한 것이니까 이것으로 이제 이윤을 만들어야 되는 게 중요할 텐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고 있나라는 점이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사실 이게 일종의 대중교통이잖아요. 근데 대중교통 수단은 좀 큰 수익성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사업입니다. 맞습니다. 네, 한국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요. 서울 지하철이나 버스가 그렇게 이용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적자에 시달리고 있죠. 예. 이렇게 보면은 지방 소도시에서 고령자들만 이용하는 작은 버스로 수익을 내기는 쉽지가 않을 거예요. 네. 지방 소도시 같은 경우는요, 이동 수요 자체도 적고, 그리고 한 번 탑승할 때마다 내는 비용이 아주 적기 때문인데요. 이 마실 차량 같은 경우에는요, 한 번 탑승할 때 드는 그런 이용료가 한국 돈으로 2,000원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운용을 하고 있냐면요, 현재는 일본의 지자체가 일정 부분 부담금을 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그 외에도 지역의 의료기관이나 상점들이 스폰서가 되어서 운행 협찬금을 낸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요. 협찬금을 그렇게 운행할 수 있는 협찬금을 내는 대신 네. 자기 가게 부지나 아니면 가게 근처에 정류장을 설치해서 고객을 모을 수 있다는 점에서입니다. 와. 네. 정류장 앞에 예. 마트나 약국이 있다면 이왕 필요한 물건을 살 때 거기서 사는 게 승객도 편리하겠죠. 좋다. 네. 그리고 지방 도시 특성상 넓은 주차장 부지를 가진 가게도 있을 텐데요. 네. 이런 가게 입장에서도 그런 넓은 주차장 한 켠에 간이 정류소를 설치하는 게 뭐 아주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손님을 모을 수 있다는 점을 어필해서 지역 상점이나 의료기관, 뭐 약국 같은 데서 협찬금을 받아서 운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와, 고령자들이 찾을 수밖에 없는 가게, 의료기관과 협업한다는 것도 진짜 똑똑한 발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 부분이 참 흥미로운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사실 안타깝게도 이게 아직 시범 사업 단계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수익 창출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이제 고민을 하면서 이런 예.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창의적인 시도이지만요. 수익 모델이 아직 좀 명확하지 않은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시범 사업이 일본에서 얼마나 지속 가능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애초에 대중교통이라는 것은 수익성을 내기가 어려운 사업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이동권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금을 좀 보조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기업들이 새로운 시도들을 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 고령화가 계속 지속이 되고 소멸 위기 지역이 지금보다 더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요. 네. 자,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교수님, 오늘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또 말씀해 주신 소감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아까 진행자님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요. 최근에 몇몇 교통사고도 있고 해서 고령자의 운전면허 제한과 이동권이라는 문제가 최근에 다시금 이슈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운전 행위는 조금 제한을 가하면서도 이동권은 확실히 보장해주는 그런 균형점을 찾는 것을 한국 사회도 시급히 모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힌트가 될 만한 사례로 오늘 일본의 한 사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오늘 말씀드린 이야기는요.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융합이라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고령자 돌봄 로봇 문제도 그런데요. 네. 고령화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새로운 기술에서만 찾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것을 보완을 한다든지 아니면 원래 있던 것과 새로운 것을 접목한다든지 하는 시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고령화 시대 이동권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고령자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른 나라의 좋은 예시를 참고 삼아서 해결해 나가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고요. 우리 주변에 살아있는 이야기를 쉽고 다양하게 즐기는 인문클래스. 오늘은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동북아시아 인문사회연구소 김윤리 연구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